일단 이 제품은 코스모 뷰티 어워즈에서 1등 한 적이 있고요. 오. 기존에 6가지 컬러에서 4가지 컬러가 추가가 돼서 이제 총 10가지 맞아요.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. 맞아요, 그래서 맞아요. 정면에서 보면 넓적하게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얇게 이렇게 깎여진 일본 나기나타 단도 형태로 섬세한 눈썹을 그리기 좋은 제품이에요. 과학적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진짜?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왔지? 맞아요. 역시 맞아. 메이크업에도 과학이. 네, 그럼요. 심히 견고한 편이라고 하는데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아요? 네, 좋은 것 같아요. 눈썹을 스치고 있거든요. 펜슬로? 근데 확실히 색깔이 다르죠. 완전. 근데 이것도 좋죠. 힘에 따라서 색깔 조절이 가능해서 맞아요. 진짜 그냥 이렇게 힘 빼고 쓱쓱쓱 그리면 데일리스럽게 되고 진짜 힘 빼고 그냥 바르고 진짜. 했는데 지금 머리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예뻐 예뻐.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잘 맞는 걸로. 이 브로우는 제가 너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입문으로 샀는데 아무리 다른 걸 찾아보려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. 대체 불가구나. 진짜로. 근데 이 제품의 또 매드 포인트가 바로 다양한 컬러감인데요. 10가지 컬러이기 때문에 피부톤이나 헤어 컬러 또는 메이크업에 따라서 그날그날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매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또 짐승 용량이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. 정말 하나 가지고 아직 한 이만큼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. 이만큼밖에? 줄어들질 않아요.